아이들보다 더 위에 있는 맨 위 고등학교 중간고사 성적표 나왔다. 민성준. 네. 장준이. 네.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. 이상. 제발 제발 제발. 야, 왜 그래? 성준아, 나 시험 망쳤어. 아, 몇 개 틀렸길래? 500문제 중에 한 문제. 야, 너 미쳤어? 대학 안 갈 거야? 아니, 어떻게 500개 중에 하나를 틀릴 수가 있어? 내가 요새 잠을 너무 많이 잤나 봐. 아, 너 몇 시간 자는데? 하루에 2시간. 야, 미쳤어? 너 수면제 먹고 잤어? 아니,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2시간을 자? 야, 허리 괜찮아? 너 그런 식으로 자다 욕창 생겨, 임마. 나도 알아. 근데 내 머리가 공부머리가 아닌 걸 어떡해.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 그냥 하버드대나 가려고. 이게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나? 야, 너 그럴 거면 그냥 니네 집 앞에 있는 서울대 나가. 아. 성준 오빠! 아. 야, 성준아, 네 열혈 팬 또 왔다. 오빠, 제발 제 마음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? 야, 나 공부하는데 괴롭히지 말랬지? 아, 오빠, 저 오빠 주려고 선물도 준비했단 말이에요. 미안한데 네가 어떤 선물을 갖고 와도 난 너한테 관심 없어.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. 신상 문제집이에요. 조수한 거야. 새 책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불고 싶어. 야, 미친겠다. 성준아, 일단 받아봐. 이제 쟤만 받아주시는 거죠? 가져가. 왜요? 어제 다 푼 거야. 아, 뭐야. 그럼 그렇지. 나도 더 이상 못 해먹겠다. 너네들 잘 먹고 잘 공부해라! 잘 먹고 잘 공부해라? 먹을 시간이 어딨어! 아, 나 기분 나빠서 오늘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. 야, 어떡하려고 그래? 인강 들을 거야. 아. 야야야야, 책 덮어. 책. 야야야야야. 살살. 애들 놀랜다. 공부 버러지 같은 놈들. 야, 가진 거 다 내놔봐. 아, 왜 그래? 가진 거 다 내놔보라고. 아, 진짜. 여기. 돈 말고 가진 숙제 다 내놔. 내가 다 풀 거야. 차라리 돈을 가져가. 나만 모든 지식을 알 거야. 제발 몇 문제만 남겨줘. 야야야! 살살 하라니까 나와. 미안 짱. 아, 살살 하니까 왜 그러는 거? 애 놀랬잖아. 미안. 공부해, 공부. 고마워. 네, 참. 1번에 5번. 2번에 1번. 뭐 하는 거야? 3번에 1번. 말하지 마. 4번에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. 야, 내 다 풀었어. 야야, 니네 저 일로 나와봐. 뭐야? 성준아. 야, 니네 뭐야? 뭐? 왜 공부 못하는 애 괴롭혀? 참. 야, 니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? 참. 도서관으로 올라와. 짱! 내가 해결할게. 전교 3등 빠져! 이씨, 어디 끼고 있어? 야, 야, 뭐? 도서관으로 올라오고 한번 하자고! 교실은 뭐 이렇게 소란스러워? 이 녀석들이 신성한 학교에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고, 니들 안 되겠어. 앞으로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에 쉬어. 어떡해. 잠깐만. 선생님. 아니, 쉬는 시간에 쉬라뇨. 이 녀석이 어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? 안 되겠어. 너는 특별히 다음 수업 시간 양호실 가서 누워있어. 어떡하지?